온 우주의 기운, 외계인 혼혈 프로젝트. 노력한다. 열심히 하네. 전우문 특종 랭킹쇼 후리한 식구 X파일. 저 오컬리 요원이 이번엔 우주의 메시지를 들고 왔어요. 이제 아이의 모습을 아이라고? 저게? 네. 아이들이 외모가 다른 것! 바로 아이들의 친아빠. 어. 이 친아빠가 외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외계인? 자, 이 아이들의 그림을 보여준 사람은 바로 이 여성인데요. 올해 28살의 브리짓 닐슨이라는 여성인데요. 이쁘다 또. 그녀는 16살 때 처음으로 외계인과 접촉했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그냥 만남만 가진 게 아니라요. 왜? 오 마이 갓! 뭐 왜? 놀라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 절대 놀라지 마. 알았어. 네. 외계인과 성관계까지 가졌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황당하게 이 시작입니다. 진짜? 딸 6명, 아들은 4명. 아우, 다복하시네. 무려 10명이나 되는 아이고야. 예, 외계인 아이를 가진 엄마라고 본인을 주장하는데요. 세상에, 어떻게. 정말 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는 브리짓은 2012년도에 역시 자신도 외계인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60세 샤론 맥코믹 씨와 함께 하이브리드 칠드런 커뮤니티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단체까지? 단체의 목적은 외계인과 인간의 혼혈, 즉 하이브리드 칠드런들이 지구로 돌아왔을 때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외계인 아이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어떻게 보면 인권단체라고. 외계인 인권단체군요. 외계인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여인들, 그 진실이 궁금하시다고요? 후리한 식구 X파일. 원래 얘 하는 거예요, 이거? 예. 저 오컬리 요원의 결론은요. 언제나 진실은 저 너머에 있습니다. 러시아 총리가 밝힌 1급 기밀. 2012년 12월 7일 당시 러시아 총리였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현지 주요 방송사들과 차후 정부 예산 계획, 연금, 교육 문제 등에 관해 정부 대표로 공동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가 끝날 무렵 한 기자가 돌발 질문을 던졌는데요. Рассказываю вам первый и последний раз. Вместе с передачей чемодана с ядерными кодами президенту страны приносят специальную папку. На ней написано совершенно секретно. И она... 뉴스화면이라고요? 기자와의 인터뷰입니다. ...которые посетили наш... 아니 이거는 그냥 인정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상황에 대해서. 네. 아니 근데 이건 놀랍네요. 네. 놀랍다. 러시아의 5대 대통령 출신인 메드베데프 총리는 대통령 취임 직후 외계인에 대한 1급 기밀 문서를 전달받았으며 외계인이 이미 지구에 왔었다라고 인정한 건데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인공위성을 최초로 발사한 우주개발의 강국이고 그렇습니다. 또 이 당시 최첨단 기술로 외계인과 접촉했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갔으니까 네, 그렇죠. 거기까지 온 러시아랑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출신 총리면은 이제 국가안보의 총책임자잖아요. 네네. 일반인들은 모르는, 혹은 다른 나라에서 모르는 기밀을 알고 있을 테니 저런 얘기가 그냥 툭 그냥 갑툭 튀어나온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더 놀라운 건요. 메드베데프 총리의 다음 말은 또 있어?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доклад абсолютно закрытой спецслужбы, которая занимается контролем пришельцев на территории нашей страны. Сколько их среди нас? Сколько их среди нас рассказывать не буду, потому что это может вызвать панику. 메인 인 블랙 영화처럼 똑같네. 그 우리 중에도 외계인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 지금 정부에서 아예 외계인들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따로 있다잖아요. 네. 자, 메드베데프 총리의 인터뷰가 공개된 후 사람들은 외계인이 지구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라며 폭풍 관심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메드베데프 총리는 인터뷰 말미에 영화 맨 인 블랙을 보면 외계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농담조로 무마를 하려는 듯 했습니다. 영화를 언급한 걸 보면 농담으로 약간 내가 여기까지 왜 얘기했자면서 급하게 무마하려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 주워 담기 위해서 그렇죠. 넘어가려고 괜히 한 말은 아니에요 저거는 분명히 외계인은 있다 싶고 18위 공개합니다. 미국 세상에 이런 보험이? 이 주변의 권유로 가입한 보험 매년 보험료가 올라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다고요? 갑자기 광고 나오는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 정말 오늘 특별한 보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소개할 보험은요. 무려 최대 보험금이 약 2천만 달러, 약 240억 원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아니, 무슨 보험인데 보험금이 이렇게 엄청나요? 그런데 말이죠. 이 가입할 때 드는 보험료는 19.95달러, 심지어 1년에 단돈 2만 5천 원. 어? 자, 대체 이 보험의 정체가 뭐냐? 1987년 미국의 S보험사에서 출시한 UFO 납치 보험입니다. 어머나. 아니, 근데 저게 보험 상품으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알아주는 보험사에서 낸 상품이에요. S보험사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요. 이 보험 없이 지구를 떠나지 마세요. 이 문구를 딱 내걸고 있습니다. 지난 수백 년간 전 세계에서 목격된 UFO. 그리고 침대에서 자고 있다가 외계인에게 납치됐어요. 제 몸에 바늘을 꽂고 생체 실험을 했다고요. 저? 이렇게 UFO에 납치된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보험이 만들어진 겁니다. 피해자가 어미는 존재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보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UFO 납치 보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보험 가입자가 UFO에 납치됐을 경우에는 천만 달러, 약 120억 원을 보장받게 되고요. 만약에 외계인의 아이를 임신하거나 외계인의 공격으로 사망했다. 이때는 2천만 달러, 약 240억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실제로 UFO를 목격했던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 보험은 무조건 들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네. 네. 자, 이제 보험도 맞춤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UFO 납치 보험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외계인은 있다 싶고 17일 공개합니다. 외계에서 보낸 정찰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시작된 미소냉전 시대.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하면서요. 큰 충격을 받은 미국은 이듬해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창설. 그 뒤 양국의 우주 전쟁이 본격화됐는데요. 그런데 1960년 2월에 발견된 의문의 인공위성 때문에 전 세계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 왜요? 인공위성이 뭐 어떻게 됐길래? 일명 흑기사 위성이라고 불린 이 인공위성이 논란이 된 이유. 그 어느 나라에서도 흑기사 위성을 쏘아올린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 그리고 더 혼란에 빠진 건 당시 예상한 흑기사 위성의 무게는 무려 약 15톤. 그런데 당시 기술 수준으로 쏘아올릴 수 있는 인공위성의 최대 무게는 겨우 500kg에 불과했고요. 오. 그리고 흑기사 위성의 운행 속도는 당시 최신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2호보다 두세 배가량 더 빠르기까지 했습니다. 우와. 당시 과학기술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 거죠. 뿐만 아니라 프랑스 파리 천문대 야크 왈레 박사는 이 인공위성은 지구에서 발생한 인공위성과 반대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구 중력에 구애받지 않는 이 거대한 인공위성, 이 흑기사 위성을 쏘아올리는 게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구에서 쏘아올린 것도 아니고 지구의 기술을 뛰어넘는 거라면 이거는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그럼요. 네, 외계에서 쏘아올린 거다. 그런데 더욱 의문인 것은 이 인공위성이 발견된 지 3주 만에 감쪽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얼마 뒤 미국에서 처음 입장과 다른 의견을 발표합니다. 흑기사 위성은 미국에서 발사에 실패한 디스커버러 위성의 잔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대반전이 일어났으니 사라졌던 흑기사 위성이 1981년에 다시 포착된 겁니다. 보통 인공위성이 사라졌다,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라는 건요, 인공위성이 수명을 다해서 일부러 지구로 떨어뜨렸거나 혹은 고장이 나서 우주 쓰레기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때문에 지구의 중력의 일정 범위를 넘어서 지구와 멀어져서 사라진 거라면 그렇죠.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라진 흑기사 위성은 마치 누군가가 다시 지구 궤도로 돌려보낸 것처럼 어머, 다시 나타나는 아주 불가사의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주장대로 인공위성의 파편이라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안 돼. 네. 미국에서 뭔가 좀 숨기려고 일부러 좀 덮은 거 아니에요? 숨기려고. 잔해로 보기에는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7년 뒤인 1998년에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흑기사 위성의 정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정밀? 네. 놀랍게도 검은색 외관은 단순 파편이 아닌 정교한 인공위성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잔해가 아니네. 잔해 아니죠. 그 완전체잖아요. 네. 아니, 딱 저 UFO처럼 생겼는데? 그 SF영화에 나오는 그 뭐 정찰 위성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뭐 카메라도 달려있는 것 같고. 보냈나 보다.
그리고 일부 천문학자들은 흑기사 위성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지금은 사라진 흑기사 위성이 2030년경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년 뒤에 진짜 그 흑기사 위성이 다시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흑기사 위성이 다시 돌아올 2030년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외계인은 있다 싶고 16위를 공개합니다. 지구에 남겨진 외계인 소장품. 1850년경 고고학자 오스틴 레야드가 현재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 하나인 아시리아의 도시 님루드를 발굴하던 중 사자와 황소 조각상, 날개 달린 인면수신 조각상, 태양을 숭배하는 기념비인 검은색 오벨리스크 등 무려 약 3000년 전인 기원전 8세기경의 유물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유물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유물 한 점, 그리고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이 나왔습니다. 뭔데 이거? 유리예요? 뭐 투명한데? 지금 보신 것은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수정 볼록렌즈입니다. 에이, 거짓말, 렌즈가 있다고? 아니, 저 보면서도 몰라요. 지금 뒤가 저렇게 크게 보이는데. 기원전 8세기인데? 그럼! 일단 저 이제 발견된 지역의 이름을 따서 저 렌즈의 이름을 님루드 렌즈라고 지었습니다. 야, 진짜? 아니, 렌즈가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아, 조시대. 뭐 궁금하실 겁니다. 네. 이 님루드 렌즈는 흙, 돌, 뭐 이런 것들로 만든 다른 유물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딱 하나! 수정을 정교하게 가공한 유물입니다. 와. 사물을 3배 이상 확대할 수 있는 망원경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님루드 렌즈는 아시리아의 왕 사르곤 2세 시력 교정 안경입니다. 아시리아인들이 망원경 렌즈로 이걸 사용했을 겁니다. 와. 고고학자들은 안경 혹은 망원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이 님루드 렌즈가 외계인의 흔적이라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인류의 발명품 아닙니까? 아, 그렇다면 저 다음에는 저걸 만든 사람이 있었어야겠죠. 어? 그죠? 볼록 렌즈를 이용한 안경은 13세기에 이탈리아에서 발명된 것으로 추정하고요. 그리고 망원경은 17세기경 네덜란드에서 발명됐습니다. 야, 진짜 꽤 최근이네. 저기에 비하면 시차가 엄청나네. 어마어마한 차이네. 그럼 이게 그 전에 이미 저런 기술을 누군가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님루드 렌즈는 당시의 인류의 과학 기술로는 설명 불가, 존재할 수 없는 물건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결론은 뭡니까? 이건 외계인이 다른 시대에서 가지고 온 물건이다라는 거죠. 야, 신기하네. 자, 그래서 현재 이 님루드 렌즈는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서 원래의 주인인 외계인들을 기다리며 잠들어 있는데요. 수천 년을 앞서간 외계인의 기술, 유물은 잠들어 있지만 우리에게 힌트를 남기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외계인이 왔다 갔노라라고 말이죠. 외계인은 있다 싶고 15위 공개합니다. 태양계에서 지구와 가장 닮았고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행성, 바로 화성이죠. 인류는 1970년대부터 화성에 탐사선을 발사해 생명체 탐사를 진행, 화성이 품은 미스터리에 대한 탐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네. 예. 화성 표면에서 발견된 숫자 기억납니까? 아, 예, 8자. 앞에 5자도 있잖아. 그럼요. 미스테리한 흔적이 끊임없이 발견되는 미지의 행성 화성. 그런데 또 새로운 증거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번엔 생명체입니다. 에? 어? 아이 아니에요? 옆모습 아니야? 어린애 같은데? 자, 지금 보면은 약간 긴 머리 여자 같지 않아요? 그래, 옆모습 같아. 그쵸? 머리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여성의 모습 같습니다. 2015년 나사의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 로버가 화성 내 협곡을 촬영하던 중에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를 찍은 게 아니고 쭉 이제 찍다 보니까 걸린 거예요. 황량한 화성에서 유독 눈에 띄는 형상, 두 팔과 긴 머리, 가슴 등 여성의 형상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외계인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이 여성 외계인의 키는 대략 8에서 10cm이고요. 만약 이 작은 형상이 조각이었다면 쉽게 부서졌겠지만 조각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화성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2008년 나사는 화성에서 채취한 토양 샘플에서 얼음을 발견했고요. 2015년에는 화성 표면에서 소금기가 있는 물이 흐른 흔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소금, 물 뭐 이런 게 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화성에서 나온 거를 보면은 정말 이 생명은 존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지구에만 생명체가 산다고 믿고 있었던 건 아니죠. 외계인은 진짜 있습니다. 외계인은 있다 싶고 14위를 공개합니다. 전 세계에 유출된 기밀 영상. 2011년 4월 13일 너튜브에 공개된 충격 영상. 이제 슬슬 무서워집니다. 순위 올라갈수록. 뭐야? 굉장히 옛날 같은데 뭐가 떠 있네요. 저거 뭐지? 이게 뭐야? 저거 얼굴 같잖아. 어이, 왜 안 해? 이제 알았어요? 자, 영상 속에는 원반형 UFO와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사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영상의 출처. 바로 소련의 국가안보위원회인 KGB가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기밀 영상이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 영상의 첫 화면에 등장하는 엠블렘이 1957년경에 사용되었던 KGB의 실제 엠블럼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건데요. 그러네. 자, 그리고요. 풍문에 따르면 KGB가 해체되자 1942년부터 1969년에 촬영된 KGB의 1급 비밀로 추정되는 영상이 일부 공개가 됐는데요. 그중에 이반이라는 사람이 KGB에 붙잡힌 외계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너튜브에 공개했는데 충격적인 건 이 영상 속에 KGB의 전투기에 의해 격추당한 UFO가 프랑스의 한 마을에 착륙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첫 번째 영상이 공개된 지 3주도 채 지나지 않은 5월 1일 이반이 두 번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보시죠. 뭐야? 에? 아니,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잘 찍혔는데. 이건 그냥 살아서 움직이잖아. 어머, 이 뭐야? 어머. 어? 아니, 근데 옛날 필름이라 더 무서운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 거면 오히려 그냥 에휴 뭐 잘 만들었나 하겠는데 저 당시 영상이면은 합성하기도 쉽지 않고 조작도 사실 쉽지 요즘이야 않잖아. 뭐 CG로 거의 사실처럼 만드는 게 가능하지만 옛날은 불가능하잖아요. 더 어렵죠. 옛날 거라 너무 무섭다. 그런데 이 영상에는 첫 번째 영상에는 없던 설명이 덧붙여 있습니다. 영상의 중요성 때문에 정보의 제공자는 익명으로 한다. 첫 번째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사람들이 이거를 막 찾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캐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이 영상에 올라온 게 아닐까요? 미스터리한 기밀 영상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주일 뒤에 공개된 세 번째 영상을 보시죠. 외계인의 손을 도장으로 찍은 듯한 기다란 네 손가락과 함께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에 관여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잘못된 방향으로 보고 있다 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고요. 이후 공개한 네 번째 영상에서는요. 가족 휴가라는 제목으로 여러 외계인이 등장합니다. 뭘 자료가 많아? 그리고 영상 속에는 1942년 첫 접촉 이후 서로의 관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외교 사절의 파견이 계획됐고 회의는 비밀리에 개최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스터리한 영상이 계속 업로드 되자 네 번째 영상을 끝으로 돌연 숱한 궁금증만 남긴 채 종적을 감췄습니다. 어머나. 아니 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영상을 올린 거고 왜 또 사라진 거죠? 사라진 게 더 이상한데요? 왜냐면 이게 장난이고 막 그러면 사라질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KGB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미스터리한 기밀 영상. 과연 언제쯤 진실이 밝혀질까요? 지상 최대 수수께끼 중 하나인 페루의 나스카 지역. 외계인이 남긴 지상화라 불리는 의문의 그림. 나스카 라인이 수차례 발견되며 수많은 고고학자들을 비롯한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바 있죠. 네. 뭐 많은 조사와 연구를 해도 여전히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 미스터리라고 해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2017년 1월 이 나스카 지역에서 또다시 수상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이 유골입니다.
와, 왜 손가락이 세 개밖에 없지? 길죠, 그리고. 정말 이 유골은 그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야, 저 생명체 중에는 저런 손이 없어요. 어떤 포유류를 생각해봐도. 없죠. 저거는 진짜 외계인의 유골일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체불명의 유골이 발견되고 얼마 뒤 나스카에서 또다시 기괴한 유골이 발견됩니다. 웅크려 앉은 모습이 언뜻 보면 사람 같지만요. 머리는 마치 외계인처럼 길쭉한 모양이고요. 무엇보다 도무지 인간이라 할 수 없는 긴 손가락과 발가락은 각각 세 개. 아, 진짜. 바로 이전에 발견됐던 손모양 유골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어머어머. 나스카에서 의문의 유골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지구에 사는 생명체의 유골이 아니다 라며 외계인의 유골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이 미라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미라는 245년에서 410년경에 실제 생존했던 생명체일 것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어머.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제 두개골 내부의 치아 형태도 아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냥 있네. 자, 미라의 연구를 담당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주립대학 물리학자 콘스탄틴 코로코프 박사의 충격 발표. 이 미라는 인간이 아닌 또 다른 생명체에 가깝습니다. 아니, 또 다른 생명체가 뭐야? 아니, 그런 추측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인간과 비슷한 뭐 영장류 종류 중에는 저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있죠, 있죠.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영장류일 가능성을 두고 검사를 또 해봤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98.5%는 영장류에 가깝지만 나머지 1.5%는 알려지지 않은 불분명한 존재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에 추가로 페루 의회에 보고된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정말 충격적인 미라의 DNA 검사 결과. 네? 인간의 DNA와 무려 70%가 불일치였습니다. 인간이 DNA가. 그러니까 이 미라는 인간도 영장류도 아닌 전혀 다른 미지의 생명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런 증거까지 있다고 하면 네. 정말로 외계인을 안 믿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2015년 러시아 소스노비보르의 코바시강. 마을 주민 두 명이 우연히 강둑에서 수상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그 정체를 확인한 두 사람은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뭔데? 바로 정체불명의 생물 사체였습니다. 어? 뭐지? 야. 지구상에 저 비슷한 생물도 없잖아요. 머리 크기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가늘고 긴 몸과 마치 조류를 연상시키는 발 모양. 한눈에 봐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두 사람은 혹시 달걀 돌연변이 배아가 아닐까요? 돌연변이를 일으킨 달걀 배아가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온 것이라고 추측을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체를 확인한 전문가들은 이 미스테리한 형태의 두개골 모양 그리고 목과 날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조류나 어류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의 생물물리학센터 소속 생물학자 예로그 자드레프 역시 이 사체의 정체를 밝히기는 매우 어렵다. 굉장히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전문가도 손을 놓은 거예요. 저렇게까지 말하는 거면은 네. 이거는 진짜 지구상의 생명체가 아닐 겁니다. 생물학자는 딱 보면 알거든요. 아, 알죠. 어떤 계통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는데 이거는 뭐 비슷하다는 생물 이름조차 거론이 안 돼요. 러시아의 한 마을에서 발견된 괴 생명체의 사체. 이후 전 세계 언론은 강둑에서 외계인의 시체가 발견됐다. 과학자들까지 당황케 만든 불가사의한 사체라고 보도했고요. 많은 사람들 또한 지구에 외계인들이 와 있는 게 분명해 라며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온 것인지 알 수 없는 괴 생명체의 사체.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외계인은 있다 싶고 11위 공개합니다. 미국 제2의 51구역. 비밀리에 외계인과 UFO를 연구하고 있다는 음모론의 진원지. 미국 네바다주의 51구역.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에 무려 수년간 수차례나 UFO로 추정되는 비행물체가 발견된 제2의 51구역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미국에 그런 곳이 있었어요? 2016년 5월 미국 오하이오주의 데이턴에서 약 16km 떨어진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 인근. 이곳에 사는 한 부부는 뒷마당에서 오붓하게 일몰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니, 저게 뭐야? 하늘을 보고 깜짝 놀란 부부는 휴대폰으로 다급히 그 광경을 촬영했는데요. 이게 바로 문제의 영상입니다. 어, 지금 영상이 있구나. 휴대폰 영상이면 이거는 찐이다, 진짜. It looks like it's moving with the clouds. 뭐야, 저게? 뭐 떠 있죠? 어? 에드벌룬 아니야? 부부가 촬영한 영상 속에는 하단이 뾰족한 비대칭 형태를 띤 의문의 비행물체가 공중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비행물체는 상공에 몇 분간 머물다가 점점 희미해지더니 이내 곧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모습을 쭉 지켜본 부부는 UFO를 연구하는 한 사이트를 통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아니 또 여긴가요? 여기에서 목격했다는 제보만 벌써 세 번째예요. UFO로 추정되는 이 비행물체가 이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 인근에서만 벌써 세 번째로 목격된 겁니다. 세 번 정도 발생했다라고 하는 건 우연일 수 없는 거거든요. 우연이 반복된 필연입니다. 네. 미스터리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군 조사 결과 1947년부터 1969년 사이에 이 기지 근처에서 UFO와 외계인 등의 이상현상이 목격된 사례만 무려 약 12,600건. 그중 약 700건은 여전히 미확인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곳에서 UFO로 추정되는 비행물체가 나타나자 누리꾼들은 미군이 외계인을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여기에 외계인과 관련된 비밀 군사기지가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의문을 제기했죠. 하지만 공군기지 측은 영상에 나온 비행물체와 우리 기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군기지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레이더 아닙니까? 그렇죠. 수많은 감지... 깜짝이야. 아니야? 외계인이 한 거야, 그러면? 미국의 비밀 군사 작전 지역인 51구역 인근에서도 수차례 UFO가 목격,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유명한 UFO 사건이죠. 일명 로즈웰 사건. 미국 뉴멕시코주 로즈웰 인근에 추락한 UFO를 51구역으로 옮겨와 비밀리에 연구 중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 미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에서도 비밀리에 외계인과 접촉하고 연구 중일 수도 있는 겁니다. 게다가 로즈웰 UFO 추락 사건이 발생한 연도는 1947년.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 인근에서 UFO와 외계인에 대한 목격담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역시 1947년입니다. 51구역과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 소름 끼치도록 UFO와 연관 있지 않습니까? UFO가 수차례 목격된 미스터리 스폿.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 대체 UFO는 왜 그곳에 계속 출몰하는 걸까요? 외계인이 있다 싶고 10위를 공개합니다. 그들이 보내는 마지막 시그널. 여러분 혹시 타인리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그 징후가 일어난다라는 법칙인데요. 그런데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외계인도 지구인들을 납치하기 전 시그널을 보내고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 현상을 목격하게 되신다면 정말 안타깝지만 이미 여러분은 그들의 표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 무서워. 뭔데? 바로 강력한 섬광입니다.
1961년 9월 미국의 뉴햄프셔주에 살던 바니 베티 힐 부부는요. 외출 후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중 힐 부부는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 정말 눈이 멀 듯한 섬광을 목격했고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전속력으로 운전해 집에 도착했는데요. 아니, 똑같은 길로 왔는데 왜 2시간이나 늦게 도착했지? 대체 2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도착 예정 시간보다 무려 2시간 늦게 집에 도착한 두 사람. 그리고 그 2시간 동안의 일이 놀랍게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아, 지웠네. 매니블랙이네. 지웠어, 2시간. 2시간 뭐 했지? 자, 그런데 그날 밤 이후로 매일같이 악몽에 시달린 힐 부부. 결국 두 사람은 최면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자, 최면 치료로 잃어버린 2시간의 기억을 되찾은 부부. 그리고 이들의 충격적인 주장. 저희는 외계인에게 납치를 당했던 거라고요. 자, 이들이 강한 섬광을 발견한 뒤 눈을 떴을 때 본인들 차가운 침대 위에 눕혀져 있었고요. 외계인들이 큰 바늘로 자신을 찔러 생체 실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부부의 주장과 흡사한 사건이 다른 시간,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와. 1980년 영국의 한 경찰이 수사를 하던 중 어디선가 나타난 강력한 빛에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30분 뒤 자신의 순찰차에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후 그는 기억을 되찾기 위해 최면술사를 찾았는데요. 그 역시 외계인에게 납치를 당했고 거기서 생체 실험을 받은 뒤 다시 지구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 섬광이 만약에 시그널이었다면 이후에 납치를 당하고 그 뒤에는 생체 실험을 받고 그 다음에 뭘 실험했는지 기억을 싹 지워가지고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여러분, 정체 모를 강렬한 섬광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외계인의 표적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세기에서 16세기에 일어난 문화혁신운동, 르네상스가 도래하면서 당대 미술 역시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그리는 사실적 기법이 발달. 화가들은 작품 속 등장인물과 사물을 마치 카메라로 찍은 듯이 아주 현실적으로 묘사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대로 그린 이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에 외계인과 UFO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화가 도메니코 기를란다요의 작품 마돈나와 성 지오반니노인데요. 그림 속의 우측 상단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저기 이상한 거 하나 있네. 그렇죠. 네. 뭐가 좀 떠 있고 그게 살짝 머리 정수리 부분이 약간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바라보고 있는 느낌. 놀랍게도 이 비행 물체의 정체가 바로 UFO인 것입니다. 없는 사실을 일부러 그림에다 저렇게 그렸을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1486년 이탈리아의 화가 카를로 크리벨리의 작품 성 에미디우스가 함께 있는 수태구지. 자, 여기서도요. UFO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네? 야, 이것도 신기하네. 너무 대놓고 레이저 빔을 쐈네. UFO 추종자들은 성모 마리아를 비추는 저 빛이 오늘날 외계인이 인간을 납치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소개를 해드린 바 있지 않겠습니까? 네. UFO를 만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하인리 법칙의 징후. 그렇죠. 섬광입니다. 자, 그리고 1538년 벨기에의 한 직물에 그려진 그림 여름 테피스트리의 승리에서는요 UFO와 흡사한 형태의 비행물체가 한 개가 아닌 무려 세 개나 그려져 있습니다. 하늘에 막 떠 있네. 지금 세 개가 동시에 나타났다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들 속에 UFO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스트리아 화가 미하엘 파우의 작품 교부들의 재단화 중 일부에서는요 악마가 표현돼 있는데 외계인 추종자들은 저 악마는 마치 지구를 방문한 외계인 같은데? 라며 외계인을 그린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외계인을 만난 사람이 그린 건가요, 이거는? 우리 조선 왕조 실록에도 네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UFO를 목격했다는 자료가 이제 남아 있고요. 동시에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뭐
조선왕조실록은 누구도 부정 안 하는 정상한 그렇죠, 그렇죠.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건 진짜 놀라운 거죠. 외계인은 있다 싶고 8위 공개합니다. 페루 CCTV에 찍힌 미스터리 형체. 2016년 8월 30일 너튜브에 올라온 한 CCTV 영상이 페루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두 눈 크게 뜨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 음? 움직이는데 막 걸어가야 돼. 네, 뭐 빛이 나는데? 어? 잠깐 뭐야? 이건 걷는 게 아니잖아. 봤어요? 이거 훅 지나는 거? 자, 이 영상은 페루 파차카마크에 있는 고속도로 옆 한 주유소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한적한 밤, 대화를 나누던 두 직원. 그런데, 어? 저 뭐지? 한 직원이 가리킨 곳에 몸에서 약한 빛을 내는 정체 모를 생명체가 도로변을 천천히 걷고 있었던 겁니다. 난생 처음 보는 희귀한 모습에 곧바로 직원들은 그의 생명체를 향해 달려갔는데요. 그러자 정체를 숨기려는 건지 인기척의 방향을 틀어 고속도를 향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 모자 쓴 분이 확인하려고 다가갔었네요. 그렇죠. 근데 확 날아가 버리네. 야, 그러니까 그 가까이서 보면 목격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지? 멀리서 봤으면 헛걸 봤다고 해도 가까이서 네. 보고 뛰어갔잖아요. 자, 그 생명체 목격자인 주유소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키는 한 1m 정도 됐고요. 다리가 많았어요. 최소 10개 정도 됐어요. 라고 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CCTV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이후 이 괴생명체가 고속도로로 진입하자마자 트럭에 치였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글쎄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라졌어. 그리고 이후 곧바로 트럭에 부딪힌 곳에 가봤더니 그 어떠한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CCTV에도 찍혔고 트럭에 치였다라는 증언도 있고 봤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흔적이 없을 수가 있지? 그리고 한두 명이 본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본 거잖아요. 그렇죠. CCTV로도 찍혔고요. 이게 설명이 진짜 안 되네요. 안 됩니다. 자, 이외에 이 미스터리한 페루 주유소의 CCTV 영상을 페루의 UFO 연구가 안소니 초이가 자신의 너튜브에 공개하며 알려졌습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요. 외계인이 보낸 로봇 아닐까? 아,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렇게 괴생명체가 외계인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추측을 내놨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페루 CCTV에 찍힌 괴생물체의 정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외계인이 있다 싶고 칠레를 공개합니다. 칠레 정부도 인정한 UFO? 또 칠레야? 이게 다 남미예요, 지금. 이게 남미지? 2014년 11월 11일 칠레 해군 소속 베테랑 상교 두 명은 헬기를 타고 산티아고 해안을 순찰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는 칠레 해군 알파기. 국적과 소속을 밝혀라. 전방에 정체불명의 비행물체 발견. 확인받았다. 당시 적외선 카메라를 테스트 중이던 해군 장교는 수상한 비행물체를 포착. 어머나. 너무나 또렷한 형태인데요? 이거 저 군사 레이더 화면이잖아요. 아니, 너무 또렷하다. 아, 이거는... 근데 우리가 아는 항공기 모양이 아니죠? 날개도 없고. 동글동글하잖아. 그래서 곧바로 교신을 시도했지만 비행물체에선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고요. 인근 공군기지에 확인을 요청했는데요. 적외선 카메라에도 찍혔음에도 해군의 헬기 레이더에는 물론 인근 공군기지의 레이더에서도 포착되지 않는 유령 비행물체였습니다. 와, 무시무시하네. 점은 찍혀 있는데 안 보인다. 칠레 항공 관제소에 확인한 결과 당시 해당 지역을 비행하는 민간기나 또는 군사용 비행기의 운항이 통보된 적이 없다고 하고요. 또 칠레 해군에 따르면 군사 훈련이나 인근 국가의 비행기를 이용한 첩보 활동도 보고되지 않았다는데요. 그 뒤 수상한 비행물체에 출연해 UFO와 미확인 공중 현상을 연구하는 칠레 정부의 CFAA는 조사에 착수, 비행물체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천문학자, 공군 사진 측량부서, 영상 분석가 등의 전문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네. 항공 사진 및 영상 분석가의 조사 결과, 영상은 조작의 흔적이 없다. 이 비행물체는 스스로 움직이는 게 확실하다. 라며
비행 물체가 가짜일 가능성을 일축했고요. 천문학자 역시 우주 쓰레기였다면 영상처럼 수평으로 비행하지 않고 추락했을 겁니다. 라며 비행 물체가 UFO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비행 물체의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UFO로 추정되는 영상이나 사진에서 기체를 뿜는 모습은 극히 드물었는데 이 비행 물체는 기체를 배출하는 기이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오, 뿜네, 뿜어. 사죠? 매연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네. 뭐야, 이거 뒤에. 아니, 나 지금 내 눈을 지금 의심하게 돼요. 이게 영상 전문가가 조작 가능성 1도 없다 그랬잖아. 일각에서는 비행기가 배출한 오수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그래. 사전에 공군기지에 오수 배출을 보고했어야 했는데 역시나 보고된 바가 없었고요. 칠레 정부의 UFO 조사기관 CFAA가 약 2년에 걸쳐 비행물체의 정체를 조사했지만 우리가 조사한 모든 사건 중 가장 수수께끼라며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결론 자체가 미확인 비행물체. UFO네요. 그렇죠. 그래, 결론 내린 거네요. 정확히 정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와. 해군의 카메라에 포착된 UFO. 인간은 그 수수께끼를 언제쯤 풀 수 있을까요? 1981년 1월 8일 오후 5시경 프랑스 남동부 프로방스주에 사는 농부 콜리니. 수도 펌프기를 수리하던 그는 휘파람 소리를 듣고 소리가 나는 곳을 쳐다봤는데요. 그런데 저게 뭐지? 비행기는 아닌 것 같은데? 사라졌어. 충격적이게도 농부 콜리니가 본 것은 지름 약 2m의 납작한 접시 모양의 물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의 물체가 땅에 착륙하더니 금세 이륙해 북동쪽으로 날아갔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당시 콜리니가 그린 그림입니다. 예, 그림은 조금 뭐 본인의 기억에 의존을 그렸기 때문에 좀 어설플 수 있지만요. 네네.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당시 프랑스 국립항공우주국 산하 연구소 G판에서 조사요원들이 파견돼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비행물체가 착륙한 지점에서 열과 압력으로 인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농부 콜리니가 UFO를 목격한 지점의 땅에 놀랍게도 움푹 팬 둥근 고리 모양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라는 건데요. 비행물체가 이륙했다라는 농부 콜리니의 증언에 현장에서 흙과 식물을 채취해 열 검사를 한 결과 또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 확인됐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물질. 자, 비행물체가 착륙한 것으로 추정된 지점이 300도에서 600도씨의 열에 그을려 식물들의 엽록소가 30에서 50% 감소. 그리고 약 4, 5톤의 기계적인 압력으로 인해 압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머나. 이거는 외계인이 왔다 간 건데, 그러면? 그리고 불을 태워봐요. 300, 600도예요, 이건. 자, 이 조사 결과는 1983년 당시 G판 관계자가 아주 명백한 UFO의 증거라고 인터뷰를 하며 세상에 밝혀졌고요. 이 UFO 목격 사건은 UFO 추종자들 사이에서 국가기관이 UFO를 인정했다, 철저하고 과학적으로 기록된 외계인과의 만남이라는 반응과 함께 현재까지도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UFO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와, 근데 증거들의 어떤 그 신빙성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아, 이거는 좀 놀랍네요. 그걸 국가기관이 인증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를 발칵 뒤집어 놓고 농부의 눈에 띈 UFO. 외계인은 그날 숲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황급히 이렇게 떠나간 걸까요? 외계인은 있다 싶고 5위 공개합니다. 2018년 아르헨티나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주의 경찰서로 한 남성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여기 큰일 났어요. 제 농장에 와서 이것 좀 봐주세요. 그는 50여 마리의 소를 키우던 한 농장 주인이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 그런데 이들의 눈앞에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소 10마리의 사체가 발견된 건데요. 헐.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 중 4마리는 눈알이 적출돼 있었고요. 또 다른 3마리는 생식기가 잘린 상태였습니다. 아니, 누가 왜 저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겁니까?
그런데 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는요. 죽은 소들 주변에서 혈흔이 단 한 방울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저렇게 훼손이 심한데 네. 피가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게 가능해요? 말이 안 되지. 게다가 소들의 사체가 절단된 부위를 보면요. 마치 레이저로 정교하게 자른 듯 너무나 깨끗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상상이 안 되는데. 자, 예,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수의사 렌조 카펠리는요. 평생 수의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끔찍하고 이상한 사건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외계인의 소행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이야, 신기하다. 이 생명체를 갖고 실험을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닐까요, 외계인들이? 그런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4년 전 같은 지역의 다른 농장에서도 이 사건과 너무나 흡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2014년에는 소가 아닌 돼지의 머리 등이 절단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사건 역시 현장에서는 한 방울의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4년 사이 두 번이나 발생한 가축 절단 사건. 대체 그들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짓을 벌였던 걸까요? 외계인이 있다 싶고 사위를 공개합니다. FBI 기밀 문서가 증명한 UFO. 자, 2011년 4월 정보자유법에 따라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수천 건의 기밀 문건을 온라인 자료실에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기밀 문건들이 공개되자마자 헐 대박! 진짜 외계인 있었어? 거봐 뭘 했어? 아니 외계인 있다고 했잖아. 외계인의 존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 이 FBI 기밀 문서에 소 납치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등지의 농장 농부들이 소들이 UFO에 납치되는 광경을 목격했고 무려 8천여 마리의 소들이 사라진 사건이었습니다. 8천 마리? 소에서 밀렸네. 자, 게다가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 앞서 정 기자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아르헨티나의 소 절단 사건과 너무 흡사하게도요. 사체로 발견된 소들의 장기 일부가 사라진 상태였고 심지어 주변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일치! 이건 소름이다. 이거는 8천 마리면 8천 마리.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양도 아니고 일단 트럭에 10마리씩 태우면 트럭 800대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요. 이 기밀문서 중에는 1979년 1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그린핀 베리, 뉴멕시코주 상원의원 해리슨 휴미색에 보낸 문서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자, 여기에는 내가 보낸 자료들은 내 기억에서 가장 이상한 현상 중 하나요. 자, 그러니까 당시 법무장관까지 UFO와 외계인의 존재를 믿었던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야, 이거는 진짜 반박 불가네. 여름 특집 1탄, 외계인은 있다 싶고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중대 발표를 예고.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뭔데요? 뭘 발표했습니까? 자, 나사의 발표입니다. 네, 소문이 아니고. 외계 생명 연구의 중요한 단서 발견. 바로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단서를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야, 이거는 뭐 그냥 아예 대놓고 얘기했네요. 나사가 언급했어요. 근데 나사가 이걸 언급할 정도면 네. 진짜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기존에 알려진 바로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는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인, 황 등 이른바 생명체 필수 6대 원소를 기반으로 생존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나사에서 이 영역을 뛰어넘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생존하는 새로운 생명체를 발견해낸 겁니다. 뛰어넘었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확히? 자, 나사의 우주생물학 연구팀과 미국 한 대학에서 과학 전문 잡지 사이언스에 기고한 논문에 따르면요. 캘리포니아주 모노 호수의 침전물 속에서 신종 박테리아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 실험 결과 이 신종 박테리아가 필수 6대 원소 대신 생명체에겐 아주 치명적인 독성 물질, 이 비소를 기반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아니 근데 비소는 사실 그 뭐 농약 뭐 이런 거에 쓰이는 거고 독극물인데 이걸 기반으로 살아가는 생명체
아니 뭐 사실 뭐 없다고 단정 지을 순 없죠. 외계인이 뭐 뭘로 살 줄 알고. 무시무시한 놈이네요. 네. 그러니까 보고로 산다니. 지구상의 생명체 중 이 6대 원소를 피해간 생명체는 없었습니다. 아하. 근데 네. 예외가 나온 게 이게 대단한 발견이라는 겁니다. 그 영화 속에 그 엘리언 보면 피가 염산이잖아요. 네. 튀면 막 녹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우리랑 그렇네. 성분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거 진짜 무서운 애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간은 우주에서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해 화성 등의 행성에서 필수 6대 원소를 먼저 탐색해왔습니다. 하지만 신종 박테리아 발견으로 6대 원소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간의 외계 생명체 찾기 프로젝트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 이거 찾았던 데를 또 찾아야 되는 거네, 그러면. 우리가 있는데도 네. 놓쳤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다는 거죠. 하하. 그리고 연구팀의 일원인 폴 데이비드 교수 역시 인을 포함하지 않은 생명체가 있다는 건 전혀 다른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럼요. 그동안 이 금성은 너무 뜨겁고 목성은 또 땅이 없는 가스 행성이라서 생명체가 못 산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인과 관계는 없다면 금성이나 목성에서도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뜨겁지만 그렇지. 다른 생명체에게는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일 수 있는 거거든요. 있지. 그러니까 금성에 살면서 어우 추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있죠. 여름 특집 1탄 외계인이 있다 싶고 저 우기자의 두 번째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트레저 헌터인 마누엘 랑헬과 호세 아가조가 한 지하 동굴을 탐사했는데요. 그들이 이곳에 온 이유. 옛날에 UFO가 불시착했다가 외계인이 갇혔다는 전설의 동굴이 있어요.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UFO 전설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UFO 전설의 증거를 찾아냈는데요. 오, 야 이건 또 뭐냐. 오늘날 만든 게 아니라고. 동굴 벽에 그려져 있던 거.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앉아서 그 컴퓨터 같은 기계 장치를 조작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외계인의 존재를 암시하는 정체불명의 돌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동굴에서 더 많은 돌 조각과 벽화를 찾아냈습니다. 아우 이건 좀 믿기지가 후대에 그냥 누가 그려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이 지역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지구에 불시착한 외계인들이 이 동굴에 숨어 사는 동안 고대 사람들과 교류를 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돌에 그림을 새긴 거라고 전해지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누가 조작용으로 갖다 놓은 건 아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돌 조각들은 무려 약 5,000년 전 고대 마야 문명 때 새겨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야, 마야 문명. 고대 마야가 또 이 고도로 발달한 과학 기술 때문에 외계에서 도움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많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 정부 산하의 교육재단 소속인 한 연구소에서 이 의문의 돌 조각을 가져가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보고된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건 만약에 밝혔다 하더라도 아직 모릅니다라고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998년 북미 지역 시골 마을에서 등산을 하던 존 윌리엄스는 우연히 땅에 튀어나온 금속 핀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모습을 드러낸 것은 마치 콘센트가 내장된 듯한 돌. 어머나, 저 누가 박아놓은 게 아니고? 뭐야 이게? 콘센트 저거 끼면 뭐 충전되나 어떻게 되는 거야? 전기공학자였던 존 윌리엄스는 단번에 심상치 않은 물건이라고 느꼈고요. 지질학자들에게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돌엔 인위적으로 용접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게 인위적이 아니면 원래 저렇게 생겼다고? 그렇습니다. 돌을 조사한 지질학자에 따르면 인위적으로 금속 핀을 접착한 접착제나 시멘트 같은 흔적뿐만 아니라 용접한 흔적도 전혀 없었고요. 금속 핀 주변으로 돌이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돌이 외계인의 흔적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또 있습니다. 이 돌은 무려 10만 년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10만 년? 10만 년. 돌이? 돌의 나이가? 그렇습니다. 그럼 외계인이 10만 년 전에 왔다는 얘기인데요. 10만 년 전에 인류가 저런 걸 만들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10만 년 전에 어떻게 콘센트를 만듭니까? 그렇지. 전기 개념도 모를 텐데. 조사 결과 돌은 10년 전도 아니고 무려 10만 년 전 구석기 시대 지층에서부터 존재해 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존재할 수 없는 외계인의 물건이 발견된 것이며 외계인의 초고대 문명이 있다라는 증거인 거죠. 이 외계의 유물을 발견한 존 윌리엄스 역시 외계인이 만든 물건이라고 확실합니다 라고 주장했고요. 이후 이 외계인의 돌은 수수께끼 돌이라는 뜻의 에니그멀리스로 대화제. UFO의 존재를 파헤치는 매거진에 게재되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외계인의 흔적이 남겨진 미스터리한 돌들. 고대 우리 지구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또 다른 UFO 맛집은 뭐뭐? 여름 특집하면 빼놓을 수 없는 존재죠. 저희도 매년 그 흔적을 추적하고 있는 UFO. 그런데 새벽 6시 번쩍번쩍 하네. 뭐죠? 저것만 봐서는 뭐.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빛이 번쩍번쩍하게 나는 건데 보통은 뭐 비행기나 아니면 요즘 인공위성도 가끔 그렇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2021년 12월 8일 새벽 6시 홍콩 주릉반도에서 UFO로 추정되는 물체가 여러 시민에게 목격. 둥글고 납작한 타원형의 물체가 엄청 높게 날더니 막 파란색, 녹색, 흰색 여러 가지 빛을 내더라고요. 무려 약 1시간 동안이나 비행. 당시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 UFO가 나타났다며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 하늘이 좀 밝은데요? 대낮인데요. 뭐 하는 거야? 위로 갔다가. 색깔도 다양한데? 그쵸? 응. 여러 번 나타나는데요? 이틀 전인 12월 6일 오후 4시 홍콩 빅토리아 항구 상공 위에서 10분간 목격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날 저녁 신계에서 타원형의 주황색 빛을 띤 비행물체가 또 한 번 목격됐고요. 무려 3일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3차례나 출몰한 비행물체에 홍콩의 외계인 기지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3일 내내 저랬다는 거는 뭐 분명히 왔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일각에서는 누가 드론 날린 거 아니냐, 기상 관측용 기구일 것, UFO가 아닐 것이라는 반박도 제기됐는데요. 하지만 당시 비행물체들은 일반 드론의 비행 고도인 90m보다 훨씬 높게 비행했으며 기상 관측용 기구들과 달리 불규칙한 움직임을 보였고요. 무엇보다 지난 10년간 홍콩에서만 무려 200건 이상의 UFO 목격 보고가 접수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미스터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처음 비행물체가 목격된 빅토리아 항구 인근에 군사기지가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군사기지? 갑자기 홍콩이 저런 데가 있었어? 여러분, 미국의 51구역, 호주의 파인계, 공통점 뭐죠? 모두 군사구역, 그리고 UFO 출몰 의심지역. 홍콩도 그럼 UFO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네요. 왜 호주에 우리가 막 그런 거 실험하고 막 그랬다고 했었잖아요. 군사기지에서 뭐 실험을 하다 들킨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죠? 과연 3일간 목격된 비행물체들은 진짜 UFO였을까요? 어쩌면 홍콩에서 UFO의 또 다른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화성에서 발견된 모모의 증거. 인간이 아닌 또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는 가장 유력한 곳으로 꼽히는 화성. 이번엔 이곳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뭐예요? 입구예요? 그렇죠. 출입구입니다. 방금 보신 이 사진은 2022년 5월 나사의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가 찍은 사진입니다. 높이 30cm, 너비 40cm 정도로 아주 작은 이 네모난 사각형. 당시 이 사진이 공개되자 이건 화성에 사는 외계인들의 출입구다. 또 다른 지하세계로 가는 텔레포트다.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는 증거라며 전 세계 누리꾼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외계인이라고 했는 걸 인정했을 때 아까 40cm라고 했잖아요. 네. 되게 어쨌든 최고가 작나 봐요. 그 탐사 로봇 같은 거 자꾸 보내고 그러니까 지금도 눈에 안 띄려고 자기 사이즈를 줄이는 거죠. 네. 나사의 발표에 따르면 균열로 인한 자연 현상일 뿐입니다. 에이,
또 다른 학자들 역시 침식으로 인한 자연현상이라며 외계인의 출입문이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아니, 자연현상으로 저렇게 직선으로 어떻게 저렇게 딱딱 뚫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뭐요? 뭐 무슨 바위인데 와 이거는 누가 이렇게 사람이 안 잘랐는데 네모반듯해. 그런 거 있긴 하거든요. 에이, 근데 저거만 있잖아. 그래서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 제가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뭐야 저게? 자갈? 야. 뭐 선인장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오! 선인장이에요? 그 생명체가 있는 거네. 이것이 2022년 2월에 역시 같은 큐리오시티가 찍은 사진입니다. 마치 선인장이나 꽃처럼 보이지만 나사에 따르면 황산염 성분으로 된 광물이라고 합니다. 아, 생물이 아니라고? 네. 돌이네, 그냥. 그런데요, 이게 왜 생명체가 존재하는 증거냐? 황산염은 물이 증발하면서 그 주위에 형성되는데 이건 화성에 한때 물이 흘렀다는 증거죠. 화성에서 발견된 저 황산염으로 된 광물이 바로 과거에 물이 존재했다는 증거, 그러니까 생명체가 존재했을 수 있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화성 탐사는 아직도 무궁무진하니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발견을 할지, 내년에 또 새롭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릴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